여러분 반갑습니다. 왓츠리딩 영어 독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실 지문은요. 챕터 1, 첫 번째 지문인 Beautiful Cactus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먼저 익혀 볼게요. 따라서 읽어 보세요. Pick 하면 꺾다, 꽃을 꺾다, 따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과거는 picked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Come after. 우리 come after 하면요,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다,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came afte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Nowhere. 우리 nowhere 하면요, 어디에도 뭐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Hide. 우리 hide 하면 숨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hi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Pray. 우리 pray 하면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prayed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land. land 하면 땅이나 육지를 뜻하는 표현이죠? hole. 우리 hole 하면 구멍이나 구덩이를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다른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익혀볼까요?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주요 표현과 어휘 살펴볼게요. 14페이지고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cactus. cactus 하면 본문 제목에도 우리 나와 있는 표현이죠? 선인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Native American. Native American은요, 북미 원주민들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Village. Village는 마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Daughter. 우리 daughter 하면 딸을 뜻하는 단어죠. Chief. 우리 chief 하면 족장이나 추장, 어떤 대장을 뜻하는 표현이 되고요. Grow up 하면요,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 grew up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Fall in love. 우리 fall in love 하면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이죠. 과거는 fell in love라고 읽어주세요. Marry. 우리 marry 하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겠죠. Else 하면 다른이란 뜻입니다. Couple. 우리 couple 하면 연인이나 남녀 한 쌍을 뜻하는 표현이 되죠. Runaway. 우리 runaway 하면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 ran away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Rest. Rest는 쉬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For a few minutes. 우리 minute 하면 분이란 뜻이라서요. 몇분 동안, 이걸 바꿔서 잠시 동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Goddess. 우리 goddess 하면 여신을 뜻하는 표현이었죠. Turn into 하면 뭐뭐로 바뀌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과거는 turned into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과 제목부터 내용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A Beautiful Cactus. 아름다운 선인장. 이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네요.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In a Native American village, 북미 원주민 어디요? Village, 마을에서요. A boy, 한 남자 소년이요. Picked, 무엇을 했대요? 아까 꽃을 꺾다, 따다란 뜻이 있었어요. 자, 그럼 한 소년이 꽃을 땄다라고 선생님이 뜻을 적어볼게요. 한 소년이 꽃을 땄어요. Flowers, 꽃들을 땄네요. For the beautiful daughter. 근데 누굴 위해서요? 우리 for 하면 뭘 위해서니까 beautiful daughter. 어떤 아름다운 딸을 위해서 꽃을 땄대요. 근데 어떤 아름다운 딸이요? Of the chief. 그 마을의 족장이요. The chief 하면 족장이란 뜻이었죠. 그 마을의 족장의 아름다운 딸을 위해서 꽃들을 꺾었다고 합니다. The boy and the girl grew up. 그리고 그 소년과 소녀는 자랐습니다. 우리 grow up이라는 표현의 과거 표현이 나왔죠. And fell in love. 아까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었죠. 둘은 자라서 사랑에 빠졌어요. However,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요? The chief didn't like the boy. 족장이 뭐하지 않았대요? Didn't like, 좋아하지 않았대요. The boy, 그 소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he wanted his daughter. 그 남자는, 즉 족장은요, 원했어요. 뭘 원했냐면 his daughter, 그의 딸이요. 뭐 하길 원했대요? To marry someone else. Someone 하면 누군가란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else 합쳐서 다른 누군가란 뜻이 됩니다. 즉, 다른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소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족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요, when the couple heard about this, 우리 heard라는 표현, hear이라는 표현
표현의 과거죠. 그 연인이 들었을 때요. 어떤 것에 대해서요? This. 이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 때요. They cried. 그들은 울었어요. They ran away.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Run away. 아까 도망치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여기선 도망쳤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들은 도망쳤어요. 어디로요? To the mountains. 우리 mountain 하면 산이란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To the mountains. 산들을 향해서 막 도망친 거예요. But, 하지만, the chief. 하지만 그 족장과 and other men. 우리 man이라는 표현에 여러 개로 세는 표현이 나왔네요. 복수 형태라 그러죠. 우리 man, 남자란 뜻이지만 우리 남자를 여러 개로 표현할 때는 men's 이렇게 하지 않고 man, men, 이런 스펠링을 사용한 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족장과 다른 남자들은요. 어떻게 됐대요? came after, 우리 come after이라는 표현에 과거 표현 나왔네요. come after 뜻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뭐뭐를 쫓아가다, 따라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쫓아갔다라고 뜻을 정리해 볼게요. 그들이, 족장과 다른 남자들이요, 쫓아갔어요. them, 그들을, 소년과 소녀를, 도망간 소년과 소녀를 쫓아갔던 거죠. The couple stopped. 그 연인은요, stopped, 잠깐 멈췄어요. 뭘 하려고 멈췄냐면요, to rest. 우리 to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쌤이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쌤이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잠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rest가 휴식하다라는 뜻이니까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고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휴식하기 위해서요? For a few minutes. 잠시 동안만 휴식을 하려고 잠깐 멈춰서 있었어요. Soon.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They saw. 그 둘은요. 보았습니다. 우리 see라는 표현의 과거 표현 나오죠. 보았어요. 뭘 봤냐면요. The man, 그 남자들이 뭐하고 있는 걸 봤어요? Coming after them. 우리 come after, 아까 봤던 표현이죠. 쫓아가다라는 뜻인데요. 그들을, 즉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남자들을 본 거예요. They had nowhere. 우리 nowhere이라는 표현 아까 어떤 뜻이었죠? 어디에도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도 뭐가 없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라고 쌤이 뜻을 바꿔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어디에도 가졌다가 아니라 어디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요. 어떤 곳을요? To hide. 우리 hide라는 표현 뜻 정리해볼까요? 아까 숨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즉, 숨을 곳을 어디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라고 해석을 해볼 거예요. They started to pray. 그들은 뭐 하기를 시작했대요? Pray. Pray는 쌤이랑 정리했었죠.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요? To the goddess of the land. Land 하면 대지, 육지란 뜻을 가진 표현이니까 즉, goddess랑 합쳐서 육지의 여신, 즉 대지의 여신한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남자들이 막 쫓아오니까요. The goddess opened. 여신이 열었어요. 무엇을 열었냐면 a hole. hole 하면 구멍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구멍을 하나 열어줬어요. In the mountain. 산 속에다가 구멍을 하나 파준 거예요. And they blank there. 그래서 그들은 blank 했어요. There. 거기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The next day. 다음 날요. The couple turned into a cactus. 그 연인은요. turned into. 우리 turned into 아까 봤던 표현이었는데요. 뭐뭐로 변하다, 뭐뭐로 바뀌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뭐로 바뀌었대요? A cactus. 선인장 하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표현 어떤 표현이 잘 어울릴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선생님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더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해하신 내용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In a Native American village, 북미 원주민 마을에서요. A boy picked flowers for the beautiful daughter of the chief. 한 소년이 족장의 아름다운 딸을 위해서 꽃들을 꺾었어요. The boy and the girl grew up and fell in love. 소년과 소녀는 자랐고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However, the chief didn't like the boy. 하지만 족장이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He wanted his daughter to marry someone else. 그 남자는 그의 딸이 다른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When the couple heard about this, they cried. 그 연인이 이 소식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울었어요. They ran away to the mountains. 그들은 산들로 도망쳤어요. But the chief and other men came after them.
하지만 족장과 다른 남자들이 그들을 쫓아갔어요. The couple stopped to rest for a few minutes. 그 연인은 잠시 동안 휴식하기 위해서 멈췄어요. Soon they saw the man coming after them. 곧 그들은 남자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They had nowhere to hide. 그들은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They started to pray the goddess of the land. 그들은 대지의 여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The goddess opened a hole in the mountain and they blank there. 여신은 구멍을 산속에 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blank 했어요. The next day, the couple turned into a cactus. 다음날 그 연인은 한 선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내용 위에 조금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체크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답 매겨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 알맞은 제목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 골라볼게요. 첫 번째, The Tears of the Goddess. 여신의 눈물, 눈물 조금 뜬금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The Best Cactus in the Village. 마을에서 최고의 선인장. 선인장들이 여러 개 나오고 그 중에 최고는 누구다? 이런 표현 우리 볼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세 번째, A Sad Story about a Cactus. 세 번째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Sad, 슬픈 이야기죠. About a Cactus, 선인장에 관한 슬픈 이야기.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졌었던 두 연인이 도망쳤었잖아요. 그죠? 도망쳤고 결국에 선인장으로 변하게 되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The couple's favorite plant. Plant는 식물이니까 그 연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 이것도 조금 뜬금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글의 내용과 틀린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남자아이는 추장의 딸을 위해서 꽃을 심었다. 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었죠? 꽃을 꺾었습니다. 우리 picked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요. 글을 통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볼게요. 첫 번째, Why did the couple run away to the mountains? 왜 그 연인이 산으로 도망쳤나요? 왜 도망쳤어요? 족장과 다른 남자들이 쫓아왔잖아요.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How many men come after the couple? 몇 명의 남자들이 그 커플을 쫓아왔나요? 자, 몇 명이 쫓아왔는지 우리 알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은 이런 표현은 있었지만 other men, 그쵸? 그치만 몇 명이 쫓아왔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도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Why did the couple pray to the goddess of the land? 왜 그 커플이, 왜 그 연인이 대지의 여신한테 기도했나요? 왜 기도했죠? 쫓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죠. 대답할 수 있고요. 네 번째, What happened to the couple the next day? 다음날 그 연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happen 하면 일어나다라는 표현이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인장으로 변했었죠?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맞네요. 네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넣어볼게요. 첫 번째, hid. 우리 hid라는 표현은 hide, 숨다라는 표현의 과거죠. cried, 울었다, cry라는 표현의 과거고요. left, leave라는 떠나다라는 뜻의 과거형입니다. stopped, stopped도 마찬가지로 stop, 멈추다라는 표현의 과거가 되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 뭐가 될지 넣어볼게요. 자, A로 넘어가셔서요. The goddess opened a hole. 자, 들어간 문장 다시 해석해볼게요. 여신이 구멍을 열었고요. In the mountain, 산속에다가요. And they blank there. 그리고 그 연인이 그곳에 무엇을 했을까요? 숨었겠죠. 구멍을 만들어줬으니까 다른 남자들로부터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족장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숨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인 울었다, 떠났다, 멈췄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숨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같이 볼까요? The couple ran away and started to blank to the goddess of the land. 커플이, 연인이 도망쳤고요. 그리고 땡땡땡 하기를 시작했어요. 누구한테요? 대지의 여신한테 뭐 하기 시작했었죠? 아까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다라는 표현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The next day. 다음날요. They blank into a cactus. 그들은 선인장으로 변했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변했다라는 표현, 쌤이 몸으로 바뀌었다, 몸으로 변했다라는 표현 여기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잘 어울리는 영어 단어 우리 바꿔서 기도하다라는 표현은요. pray라는 표현 오늘 배운 표현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 뭐뭐로 변하다 아까 어떤 표현 한꺼번에 쌤이랑 암기했었죠? 뭐뭐로 변하다 turn into라는 표현 넣어줘야겠죠? 그럼 선생님과 build-up 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build-up 파트는요 등장인물들이 각각 했던 행동들을 연결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각 등장인물들 누가 나오냐면 the couple, 연인, the chief, 족장, the goddess of the land 돼지의 여신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동하시 보면 선생님과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A didn't like the boy 남자 소년을 좋아하지 않았다. 소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였나요? 바로 족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족장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opened a hole in the mountain 산에다가 구멍을 만들었다. 누가 했었죠? 여신이 해줬던 행동이었습니다. C. ran away to the mountains. 산으로 도망쳤다. 산으로 도망쳤던 거 누구의 행동이었죠? 연인들이 했던 행동이었었죠? D. prayed to the goddess. 여신에게 기도했다. 누가 기도를 했었나요? 연인들이 이제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E. turned into a cactus. 선인장으로 변했다. 누가 선인장으로 변했었죠?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연인들이 선인장으로 변했었죠? F. came after the couple. 연인을 쫓아갔다. 쫓아갔던 사람 누구였나요? 족장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썸 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썸 파트는요. 순서에 맞게 배열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1번부터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요? 첫 번째, the goddess opened a hole. 여신이 구멍을 열었고요. and the couple hid there. 그리고 연인이 그곳에 숨었어요. they turned into a cactus the next day. 그들은 다음날 선인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선인장으로 변했던 내용,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아니었나요? 그죠? 유추할 수 있지만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e boy fell in love with the chief daughter. 그 소녀는 그 족장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But the chief wanted her to marry someone else. 하지만 족장은 다른 누군가와 소녀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 같이 볼게요. The couple ran away, but the chief and the other man came after them. 그 연인은 도망쳤고요. 그리고 족장과 다른 남자들이 그들을 쫓아왔어요. 네 번째, the couple had nowhere to hide. 연인은 숨을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They started to pray to the goddess of the land. 그들은 대지의 여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배열 잘 어울리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중에서 두 연이 사랑에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도망치고 일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2번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둘이 사랑에 빠졌지만 족장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도망쳤던 내용이 이어져야겠죠? 세 번째 그림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망치다가 남자들이 쫓아와서 뭐 하기 시작해요? 돼지 여신에게 기도했던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림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여신이 만들었던 구멍에 숨었지만 다음날 선인장으로 변했던 마지막 내용까지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루커 파트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A번에 1번입니다. 지금 남자가 소녀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팔을 뻗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쫓아가다, 누군가를 뒤쫓다 come after 이라는 표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두 번째, 선인장의 그림 속에 있네요. 우리 영어로 cactus라는 표현을 배웠죠. 세 번째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표현 pray라는 표현 골라주시면 되겠죠. B번도 같이 볼게요. B파트 첫 번째 chief. 우리 chief라는 표현 어떤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장, 족장, 추장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nowhere. 아까 어떤 표현이었나요? 어디에도 뭐 없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grow up. grow up은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run away. run away 하면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C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정원에서 사과를 땄다. we blank apples. 우리는 사과들을 blank 했어요. from the garden. 정원으로부터요. 자, 어떤 표현 빠졌어요? 사과를 땄다라는 표현 빠졌네요. 우리 따다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peek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요. 그 아이는 침대 밑에 숨었다. the kid. 그 아이는요. blank 했어요. under the bed. under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니까
침대 아래예요. 자, 어떤 표현 빠졌어요? 숨었다라는 표현 완성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숨었다. 우리 오늘 배웠던 hide라는 표현의 과거로 hid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개구리는 땅 위와 물 속에서 살 수 있다. Frogs can live on blank. 개구리들은요, 살 수 있어요. on blank에서요. and in water, 그리고 물 속에서요. 자, 어떤 표현 빠졌어요? 땅 위와 물 속에서인데, 물 속에서는 있는데 땅 위라는 표현이 완성되지 않았네요. 우리 땅이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표현 중에 land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정리해 주실, 공부해 보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과 다음 강의 때 또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고생 많으셨어요.